국가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인구나 경제의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균형 뉴딜 사업에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식이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있었던 국가 균형 발전 선언 17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식. 지난해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된 이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년 만에 다시 세종에서 열린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에선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균형 뉴딜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혁신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며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에서 과감한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균형 뉴딜 추가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지역 균형 뉴딜 지원을 위한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의 초광역 협력 사업, 이른바 메가시티 구축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업이 나서 투자할 수 있고 지역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되는 지방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념식을 공동 주최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가 균형 발전 선언의 가장 큰 성과가 바로 세종시 출범이라며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보다 구체화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송국을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우리 시의 문을 두드리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세종시가 당초 계획대로 행정수도가 된다면 국가 균형발전 선언의 취지를 더욱 확실하게 살릴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날 기념식에선 국가 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졌습니다. 인구와 경제 수도권 집중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이러한 선언적 행동들이 실제 국가 균형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